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탄력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상승, 코스닥도 2.24% 상승을 하면서 어제의 힘들었던 시장을 좀 잊게 해주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별 이슈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2%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 소식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88%까지 상승세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상황까지 보셨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제의 또 완전 다른 모습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반등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것이 반증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분석을 해보면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응원 댓글, 저희에게 힘주시는 댓글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재미있게 방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이 가장 중요하겠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 이 기회에 내가 매수하고 싶다, 이 종목의 가격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들 저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빨리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시죠. 그런 정보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열어놨는데요. 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QR코드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 QR코드로 인증을 딱 해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QR코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개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분들과만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도 체크해보고 종목도 상담해보고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장 막판에 뭐 종목들이 지수가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1000종목, 코스닥에서는 뭐 1200종목 가까이가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거의 800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어제는 놀랄만 하셨습니다. 어제는 놀랄만 하셨고 또 시간으로 봤을 때 종목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11시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명확한 뭐 뉴스도 없었습니다. 뭐 중국에서 뭐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 10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인민은행이 뭐 유동성을 좀 끌어들여서 좀 이런 뉴스 때문에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시도 아니었고 10시부터 11시까지 잘 올라오다가 오히려 11시 30분경부터 이제 갑자기 뭐 계속 내려가더니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한 오후 1시나 2시쯤에 이제 뭐 미국의 뭐 로이터 통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미국 기사나 로이터통신을 확인을 해보면은 홍콩에서 뭐 증권 거래세 이제 이런 것들에서 올린 뉴스들이 있었고 중국에서 뭐 자산 네, 대차 대조표를 좀 축소한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홍콩의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네. 좀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뭐 따로 뭐 기업처럼 운영되진 않지만은 이제 홍콩은 아무래도 금융 중심 국가이고 홍콩 거래소라는 종목 자체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증권 거래소 인상하고 홍콩 증권 거래소가 아마 7% 8%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뭐 중국의 뭐 항셍 뭐 중국 지수들부터 계속 연달아서 좀 밀려버리는 이제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사람들이 좀 공포를 느낄 만한 것들이 뭐냐면은 왜 떨어지는지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채로 지금 하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무서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지는 부분으로 좀 발생을 좀 했었거든요. 어제 중국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서 뭐 저희 이데일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뭐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고 경제 신문 뭐 포털 사이트에서 그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증권 거래세 인상 관련된 뭐 때문에 뭐 하락이 좀 촉발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좀 퍼지다 보니까 아 네. 이제 하락의 이유를 이제 인지하고 나니까 어제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증시도 낙폭을 조금씩 만회를 좀 해줬고. 또 더군다나 뭐 오늘 아침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파월 의장이 이 중국의 이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이슈로 다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어제 뭐 과도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회복을 해주는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뭐 홍콩의 즉 거래세 인상하는 게 뭐 호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과도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하게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파월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증시 자체에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이제 주식을 거래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었던 타이밍이 어제까지 보면 총 한 세 번 정도로 좀 추격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지수 차트 흐름을 같이 보면은 1월 18일 때, 1월 15일, 1월 18일 때 금요일, 월요일 이제 이틀 연속 이제 급하게 빠질 때, 그 다음에 1월 29일, 1월 말에도 이제 급하게 4일 연속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어제 이렇게 좀 세 번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던지기 시작해서 다음날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만약에 오늘은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다시 그대로 음봉으로 밀려 내려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은 오늘도 만약에 지난번처럼 뭐 1월 19일이나 1월 2월 1일처럼 좀 이렇게 잘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빠졌던 이 부분 지수 한 2980, 뭐 3000, 2950 이 정도 밴드가 앞으로 진행 주식을 투자할 때 강한 하방에 대한 그 좀 견고한 좀 바닥을 좀 다져줄 수 있다라고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반등을 잘 해주고 내일까지 좀 성공을 해줘야 그 의미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다시 한 3080 정도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2950이 앞으로 주식 투자할 때 아주 강한 바닥권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김상현 전문가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이고 오늘은 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텐데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게 밑으로는 2950, 위로는 이제 3250 정도 잡고 박스권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2950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뭐 지수에 대해서 크게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승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작년 하반기 내내 이제 같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략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려 그 이후에는 해지 이후에 개별 종목 매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2950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하방에 강하게 베팅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 물론 이제 오늘 좀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제 이제 강한 하락이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심리가 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제 또 막상 보면은 던지지도 못하세요. 왜냐하면은 손실 보면서 못 파시는 분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어제 제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심리가 많이 녹아져 있는데 내 심리가 지금 흔들리는 매매를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을지 있어야 내 심리가 편한지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빠졌을 때 버틸만 했다. 혹은 내가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갔다. 그 얘기는 만약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고 빠지면은 손절하고 이렇게 이제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이 됐다 가면 지금 운영하는 자금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손 놓고 그냥 보기만 했다. 혹은 그냥 무서웠다라는 감정이면은 내 운영 자금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운영 자금의 크기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거의 크기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식하는 실력과 운영 자금이 비례하기도 하고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 투자하는 자금이 비중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의 비중이 비례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운영하는 주식 자금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인가? 왜냐하면은 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가장 무서웠던 분들은 누구냐면은 신용 쓰신 분들, 미수 쓰신 분들이 가장 무서웠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 나오면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깡통 계좌가 돼버리니까 그게 두려웠을 텐데 현재 운영하는 자금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111비가 지금 내 심리에서 너무 크다. 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자금을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떤가?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어제 오늘의 변동성을 또 어떻게 좀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로 아마 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제 시장에 많이 빠졌는데 내가 시장이 빠진 것보다 내가 가진 종목이 더 빠졌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내 종목은 잘 버티네 이런 것들을 한번 구분을 아마 잘 해보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이 정도에서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 앞 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과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간혹 가다가 종목 상담을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종목 상담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종목 상담 써주신 분들은 문자로 한 번만 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정보 노란톡 메신저에서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 여러분들 고수의 관심 정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QR코드를 딱 인증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해주시고 QR코드 모르겠다, 쓰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개설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QR코드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칭하는 전문가들 현혹되지 마시고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11분 이제 또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에는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이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텐데 자, 이 중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면 그날 그날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6개가 올라와 있네요. 6개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종목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 이름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시장에서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어제 시장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드물었을 겁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런 심경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또 올라오면서 내가 고수의 픽으로 수익 인증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 픽 퀴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의 퀴즈는 바로 4번 태땡입니다. 태땡이라는 간단합니다. 두 글자입니다.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 자,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종목 이름이 좀 짧고 네. 이제 앞에 글자를 치면 두 글자짜리 종목이 뭐 몇 개 있으면 세 개 정도 나오네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당장이라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지금 시장에서 한 7,000원대 해서 오늘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로 시작하는 종목들 좀 보면 다 좀 테마가 좀 다른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종목은 그나마 사람들이 유진이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간다 싶은 종목도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HMM이라든가 이제 그런 뭐 조선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관련돼서도 역시나 이제 셰일가스나 뭐 LNG 관련 테마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오늘 이 두 글자 말고도 이 두 글자 앞에가 또 똑같은 글자를 포함해서 네 글자짜리 종목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한 종목 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늘의 가격 정도만 빨리 확인하시면은 현재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바로 체크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7,000원대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네요. 차트가 약간씩 움직이긴 합니다. 저희가 문제를 알려드리니까, 퀴즈를 알려드리고 김상현 전문가께서 힌트를 좀 주시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지금 화면 끝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분봉입니다. 태땡이라는 종목의 분봉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조금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힌트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자, 힌트 더 주시죠. 태땡. 일단 하느님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종목 워낙 쉽습니다. 지금 분봉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이미 항상 말씀드린 1%를 사냥하신 분들은 이미 사냥이 끝나시는 분들 사냥감을 이제 전리품을 네. 획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하는 일도 알고 이제 종목 공부도 하는 시간이니까 배관 자재 제조 판매하고 플랜트 설계 및 제작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종속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 그리고 공연시설 대관 같은 업도 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이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분명 보니까 아실 분들 아세요. 지금 이제 그 퀴즈 드리기 전보다 뭐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퀴즈를 저희 말씀드렸지만 미리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은 딱 앞 글자만 나와도 아시기 때문에 1%의 사냥을 하기가 더 쉬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고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연과 스토리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내실 필요 없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네. 두 글자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예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는 우리가 이제 민속 48장 기계 놀이를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화투장을 쌓아놓는 룰이 있죠. 여기 이제 제일 앞에 섹션이 있고 두 번째 섹션이 있고 네. 세 번째 이제 피도 놔야 되고 먼저 가운데 이제 뭐 청담 홍담도 놔야 되고 그쵸. 제일 앞에 섹션에 놓는 그 패드를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섯 장이죠. 다섯 장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점수가 아주 이제 여러분 나는 점수인데 그 다섯 장을 부르는 한 단어 한 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된다. 오늘 정답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들 같이 묶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선착순이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대신 종목 진단은 좀 일찍 보내주셔야 좀 유리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두 글자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4번 태땡이 고수의 픽의 퀴즈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이재행님이 힌트 아마 고스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는데 실제로 이영지 전문가께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다섯 장 모으면 오땡이라고 하죠. 이러면서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단어, 그 한 글자를 여기다가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땡이라는 종목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재밌는 문자, 두 분을 웃게 해주실 수 있는 재밌는 사연, 그런 것들을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하니까요. 고세픽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세픽 1차 인트는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2차 인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지금 잠시만 상담 들으시면서 다른 시청자분들의 상담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내가 가진 종목 이제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 많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은 7330번님 문자부터 볼게요. 인트론 바이오를 매수하신 분입니다. 25,054원, 매수 단가가 25,000원 정도가 됩니다. 비중은 10%, 점점 떨어지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자리를 보고 들어가셨는지는 좀 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기술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 여러분들 매매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올라가요. 올라갈 때 따라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문제고, 막 올라가다가 조금 빠지면은 옛날에는 이제 뭐 3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제는 25,000원이야. 와, 완전 할인. 이러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여러분들 놓을 때 길게 늘려보고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자리들을 보면은 할인했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올라가면 상승 추세라고 말씀하는데 내려올 때는 하락 추세잖아요. 추세가 하락을 타고 있는데 굳이 이제 옛날 이제 내 선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나마 이제 최근 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흑자전환 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그 안 좋은 장에도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가 좀 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가 기준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제 시가는 깨고 내려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2만 원 정도 가격이니까, 만약에 2만 원 정도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두 달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돌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한 구간이 있다. 단 손절가 2만 원 지켜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2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되 너무 많은 기간을 주실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개별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도 또 섹터가 지금 빠르게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사실 종목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해법 이영재 전문가께서 첫 번째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빨리 또 진행을 해볼까요? 김사연 전문가와 5923번님께서 주신 문자, 대우건설 매수하신 분입니다. 3024원, 매수가가 3,000원 정도, 매수 단가 3,000원 정도고 비중은 5%, 비중은 많지 않으십니다. 근데 손실이 한 10%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상승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대우건설이 맞을까요? 네, 대우건설이 지금 6,000원이라서 그러게요. 가격이 가격도 뭐 오타라고 치기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우건설에 관련돼서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우건설은 최근에 뭐 건설주는 저희가 일주일에 뭐 한두 종목씩 계속 상담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정부가 공급 위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은 광명 시흥지구에 뭐 7만 가구부터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공급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부동산 정책들 대부분 보면은 2024년, 5년, 6년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안 그래도 저도 요즘에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새로 짓고 뭐 하고 있는 것들 청약이 대부분 2024년, 5년, 6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네. 그때까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과연 2024년, 5년, 6년에는 오히려 공급이 일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오히려 해소하는 데 더 좀 난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공급 쪽에 대해서는 이슈가 나오면은 지금 뭐 전반적인 추세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뉴스로 한번 나오게 되면은 좀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고 공급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항상 이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수요가 넘쳤을 때 공급을 조금 더 보충해주는 방식도 있고 공급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들도 있으나 일단 지금 현재 저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공급이 해결돼야 되지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수요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불균형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추세는 지금 당장 잘 가고 있지만은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제가 지난번과 좀 다른 게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 오히려 전고점 정도 오면은 한 여기서 10% 정도 더 오르면은 대우건설은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쪽으로 보시고 반대로 추세도 한 이제 5,6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꺾일 겁니다. 그래서 5,600원 정도로 내려가도 정리하시는 단계로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5923번이 가격 매수 단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뭐 11%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다. 뭐 그 가격으로 아마 좀 체크를 해보드린 것 같은데요. 잘 다음에 한번 다시 제대로 좀 가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알려드렸는데 대우건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야 되겠죠? 8115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MBT를 매수가 3만 8천 원에 비중은 30%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주린이다 보니 상장 첫날 상장주를 처음 매수를 하셨답니다. 아, 그래서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자, 상장 첫날에 3만 8천 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막 상장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장 막 했을 때는 상장했을 때 하시는 이제 그 매매만 하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그 주식판에도 주력 그 방법들, 나름대로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정리 매매할 때 이제 정매꾼들도 계시고 이제 각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보들이 하시기에는 상장 막된 이제 신규 종목도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1년 2개월째 드리고 있는데 고시간 종목 1년 2개월 됐으니까요.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주식 잘 모르는데 MTS나 HTS에 신규 상장이라고 알림이 뜬 거를 이제 증권사 추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캐시 슬라이드라든지 그럼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을 하는 회사인데 캐시 슬라이드 써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포인트를 모으고 막 하는데 많이 쓰는 이제 플랫폼이니까 차라리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현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좀 주면은 전에 이제 내려왔던 저점 인근 한 22,000원대까지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현재 구간이 더 밀리면은 이제 바닥이 없는가 신규 상장 종목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잡히기가 힘들거든요. 바닥을 잡는다는 거는 어느 지점을 찍었을 때가 바닥이 아니고 찍은 다음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바닥을 계속 두드리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바닥이 나오는 거.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점이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 지점에서 손절가 2만 원 딱 잡고 손절가 2만 원의 목표가 1차 목표가 2만 2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좀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T에 대한 해법까지 영재 전문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상담 이어갈게요. 김상현 전문가와 9008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ID를 매수가 426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EID가 최근에 그 뭐 러시아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갑자기 올랐다가 아마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겠죠?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다가 놓치신 건 아니겠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서 올라갔는데도 안 팔고 나왔을 때를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지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426원을 사는데 그날 잠깐 반짝 해가지고 한 5, 6% 올라온 지점에 대해서는 매도 타이밍이 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와중에 오히려 좀 반발적인 매수세가 올랐다가 빠진 부분이었지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아니었고 애초에 그리고 이제 이 종목 이트론 EID 이 종목들은 뭐 러시아 백신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 코러스라는 회사에서 뭐 만들어서 이제 러시아로 네. 넘기는데
또 한국 코러스 지분을 뭐 한 십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만으로 250원짜리가 이제 800원이 됐어요. 근데 쉽게 보면요,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스스로 뭐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는 게 러시아 백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이자 것도 마찬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 회사 주가들이 이렇게 급등을 해줬나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받아서 올라온 건 전혀 없고 최근 들어서 뭐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테마가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동전주들 250원짜리가 이제 8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흐름이 절대로 저는 깔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깔끔한 종목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어느 한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서의 지금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이 종목 보면은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뭐 다른 게 없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냥 투자자들의 그 수급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흐름에 좀 나타나야지. 뭐 지금 가상화폐나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뉴스 하나에 수급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 뭐 러시아 백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전 뉴스 찾아보지도 않는 편이고요. 네. 426원 이거 매수하고 여기서부터 버틴다 해서 될 정도 뭐 됐나라는 것보다는 그냥 남들이 많이 사주기를 뭐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버리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뭐 388원이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손실 안 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종목 그냥 얼씬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오늘 바로 상승 안 나오면은 오늘 오후에라도 정리하시는 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ID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다. 너무 이슈와 테마에 따라서 급등 급락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이제 또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의 퀴즈 두 번째 힌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 태땡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힌트를 이용지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실까요? 일단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때문에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했다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저와 함께 군대 얘기를 즐기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공감을 하셨고 그렇죠. 여자분들은 지금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한 지 벌써 제가 이제 입대를 했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나라에서 불러주지 않는 이제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가 됐지만은 옛날 이제 그 젊었을 때 군대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 군대 다니는 건 아니죠. 이제 입대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현역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참 의미 없는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의미 없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휴가 나올 때 전투화에 이걸 내는 겁니다. 오늘 종목 두 글자의 뒷글자 한 글자 이거를 휴가 가기 직전에 군인들은 그쵸.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전투복 주름을 잡습니다. 각 잡고 각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화에 이걸 냅니다. 물을 이용해서 내기도 하고 불을 이용해서 내기도 그쵸,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시는 전역하시는 예비역분들께서는 혹은 저희 방송을 지금 병정 개미라고 스스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본다는 맞아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군인분들 진짜 많이 보신대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이제 아침에 바쁜 거 하고 조금 이제 한가한 시간이고 할 때 점심 먹기 전에 그렇죠. 네. 이제 본인들도 모여가지고 핸드폰을 쓸 수 있대요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때는 그죠. 그렇죠. 저희 때는 그 공중전화밖에 할 수 없었죠. 공중전화 콜렉티콜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중전화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이거? 콜렉티콜 모르세요? 콜렉티콜이라고 알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1% 사냥꾼들 중에 그 군인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못 보니까 잠깐 이 매매하려고 저희 방송 그렇게 애청하신다고 하는데 휴가 나가실 때 군인들이 꼭 전투화에 내는 이것 한 글자를 오늘 종목 뒤에 넣어주시면 딱 두 글자의 종목 이름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태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라떼에 군대에 있을 때 전투화에 물땡도 내고 불땡도 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남성스러운 땀내나는 오랜만에 땀내나는 방송 한번 추구해봤는데
여성분들 약간 비호감이더라도 정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전후의 추억, 이 군대 때의 추억을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갑자기 호감이 생기면서 채택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문자, 재밌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사연과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고수에픽 두 번째 힌트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상담,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대한항공이 들어왔습니다. 2735번님께서 대한항공을 28,6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비중은 30%고, 자, 이거를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3월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신주 이 46R, 이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신주 이 46R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먼저 대한항공 그 46라운드 신주 인수권부가 이제 거래가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됐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청약이 되니까 네. 지금 현재 결정된 이제 가격을 보면은 7,65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7,65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발행가액이 이제 26일날 이제 19,000원에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 말씀이신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9,000원에다가 7,650원짜리를 더해가지고 하면 이제 26,000원이잖아요. 약 그렇죠. 26,000원이고. 그럼 내가 7,650원짜리를 안 팜으로써, 원래 이것도 팔 수 있는데 안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안 팔고 다음 주에 청약을 받을 거란 뜻인데, 19,000원에다가 7,650원 더하면 26,000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28,700원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뭐, 19,000원, 뭐 주가가 뭐 26,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손해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한항공을 중장기로 가져가는 목적에서는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나 뭐 신주인수권부 가지고 이것을 청약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에너지 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목 하나의 종목 고르는 거랑 마찬가지다. 내가 대한항공을 추매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할 문제지. 그거를 뭐 청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에 수익률이 뭐 더 초과적으로 더 생기거나 내가 수익 볼 거를 못 보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비하거든요. 그냥 내가 거기다 좀 투자금을 좀 더 넣은 정도지. 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기는 이 괴리감으로 생기는 초과 수익률은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프로그램 매수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로 상쇄될 것들은 다 상쇄가 되고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대한항공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유상증자 청약을 했을 때 손해냐 아니냐라는 기준을 봤을 때 뭐 주가가 지금 뭐 26,000원까지 급락하지 않으면은 굳이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적 여유가 되시면은 추가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런 항공주 덧붙여서는 지금 백신 이슈 좀 더 나오고 감사 보고서 이런 뉴스들 감사 보고서가 이제 3월 24일 정도에 아마 다 거의 다 나올 건데 감사 보고서 나오고 코로나 기간 때 생각보다 뭐 재무제표에 크게 뭐 휘청거림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 크게 안 늘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감사 보고서 때 뭐 일부 항공주들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있죠. 뭐 2년 전에 아시아나가 그랬던 것처럼 뭐 중소형에서 아시아나처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항공주 잠깐 출렁일 수 있는데 그런 감사 시즌 이후에 지금 백신과 겹쳐지면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리면서 46라운드에 관련된 신주 인수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상현 전문가께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7711번님 주신 문자 이영재 전문가님과 상담할 텐데 KMW 나왔습니다. KMW를 매수가 73,500원이고 비중은 25%를 가지고 계신데요. 1월 이후에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승으로 전환은 될까요?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빠지고 있고 최근에 5G 종목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러게요.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제 올해는 5G를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보다는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5G 섹터가 생각보다 지금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후순위로 좀 많이 밀려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을 놀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어차피 손실 난 거, 어차피 좀 더 롱텀으로 가져갈 만한 섹터니까 기계 끌고 가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 보증이면은 어제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 그저께 지켜줘야 될 한 241선 인근에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네. 어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서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오늘도 사실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5 섹터가 메인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차라리 정리를 하고 좋은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나는 5 섹터를 아주 롱텀으로 보고 투자 스타일 자체가 난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시면 6만 원까지 지금 열려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인근, 전조점 인근에서 한 번 정도 브레이크 잡히고 반등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종목 교체하고 재진입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롱텀으로 가져가서 6만 원 손절가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MW에 대한 5G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로 좀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김상윤 전문가 상담할 텐데 이분을 꼭 상담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5505번님께서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가슴이 너무 미어져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진 매트릭스를 32,900원에 100%를 담으셨대요. 근데 문제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인데 첫 주식으로 이 진 매트릭스를 100%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사자마자 오르겠지 했는데 내리 꽂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 이거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 상담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처음 주식 하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네. 일단은 저도 요즘에 출퇴근길을 이제 전철에서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저도 지루하기 때문에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제가 뭐 관심있게 보낸 거기 관련돼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뭐 제가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게임에 관련된 이제 유튜버도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하도 좋다 하니까 전혀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방송도 진행을 하는 것들을 한번 최근에 네.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실이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걸 그때 바로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좀 뭐,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얘는 그럼 여기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나도 한번 타보자.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갔다가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야 이거 아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바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은 바로 매도하고 이런 행동을 지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 매트리스 처음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그 당시에는 봐도 주가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뚫을 만큼 뚫었고 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보니까 내가 처음 주식 투자하는 걸 이렇게 한번 잘 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주가 올라온 배경 자체가 이제 사실 코로나 이슈를 제일 많이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만 작년만큼 임팩트가 강하지 않아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진매트리스에서 뭔가 새로운 정말 뉴스 나오는 거 아니면은 사실상 회복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그냥 내가 처음 주식하는 거고 그냥 좀 월급 어제 질문 주신 분처럼 처음 월급 받는 걸로 이제부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첫 종목에 망친 거였으면은 다음에 투자하시는 금액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 좀 진행이 되시고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애초부터 큰 금액으로 이제 내 목돈으로 시작했던 거라면요. 일단 진 매트릭스의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당분간은 좀 가져가시는 편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2만 원 이상 올라오면은 이거라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이거 정리하면은 앞으로 목표 주가를 내가 뭐 예금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고 난 지금 투자금의 5배 이상 내야 된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자금 더 투자 소액이면은 앞으로는 투자금 늘릴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이게 고액이시면은 투자금 더 늘리지 마시고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좀 지켜보시는 방향. 2만 원 이상 오면은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그때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 영호부님 잘 들으셨죠? 처음으로 주식 작년에 11월에 매수를 하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자 또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집매트릭스만 가지고 끌고 가면서 2만 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그때 또 참여해 주셔서 궁금증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도 매일매일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린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수에픽 정답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태땡이었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정답은 태광입니다. 네. 여러분은 다 아실 만한 종목이고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항상 시가 잡아오죠. 매수가 7,450원 그리고 목표가 8,500원 손절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한창 하락하다가 최근에 기준봉 잡고 올라와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 보셔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도 한 5% 이하 비중으로 이제 재미로 방송 보는 재미로 사서 한 1~2%라도 수익 내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점심값 해결 라고 이런 재미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부터 좀 추세가 돌아갈 수 있는 자리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략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정답은 태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태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셨고 오늘 뭐 1% 2% 수익 사냥꾼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셨을 거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문자를 몇 개를 좀 확인해 볼게요. 8848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정답 태광이라고 하셨고 저희가 좀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저 축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8848번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터뜨려야 되나?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재미도 얻으시고 수익도 얻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게 저희의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또 보내주신 분들 3471번님이 주신 문자 볼까요? 자, 이분도 뭐 저희와 함께 라떼 행렬에 참여하셨습니다. 태광, 저도 군에 있을 때 불광 엄청 냈네요. 아이고, 지금은 그때가 그립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우실까요? 네, 확실히 예전 좀 그리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제대한 다음에도 지금도 한 번씩 꾸는데 이병 폭류사가 날라오는 꿈을 꾸는데 지금도 꿉니다. 지금도 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갈 수 있다면 젊어진다면 돌아갈 수 있죠. 물론 지금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럼요. 지금 이 몸 상태로? 아, 그렇죠.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삼천 교육 때 못지않은 이제 난이도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다시 20달러 보내준다면은 한 10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젊은과 바꾸겠다. 군대에도 불사하겠다. 그럼요. 김상현 전문가님 어떠세요? 안 가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아니, 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가요?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문자를 볼까요? 일단은 2354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태강이요. 요구에 말씀해 주셨고 오늘 살아나는 장 때문에 맛난 거 먹을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좀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올라가시나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0715번님께서 여기 아래에 주셨는데 정답은 안 보내주시고 이분은 5강이 최고죠? 라고 하시면 광바가지 1고, 2고, 3고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땡기시나 본데요. 오늘 아마 저녁에 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새 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손끝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려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주세요.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또 고수에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두 분 좋은 말씀,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